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요거를 버튼을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요, 모발을 기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살짝 레이어드로, 길이는 그냥 두고 레이어드로 커트를 해서 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발을 경화도 풀어주고 또 모발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싶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본 결과 염색 모발이면서 손상이 심해요. 네. 손상이 해서 오늘은 제가 미친 연화 피카의 미친 연화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C2 피카의 C2는 건강모예요. 건강모에다가 제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도포 한번 해볼게요. 자, 염색 모발이면서 손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처리 없이 자 젖은 모발 상태에서 그냥 C2 건강모 펌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열처리 10분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하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잘 나왔죠? 네. 잘 나왔네요. 그러지만 저는 이 모발도 약간의 곱슬기를 가지고 흰머리예요. 그 염색 모발이라 지금 요런 갈색으로 보이지만 흰머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그 깊은 연화라 그래서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컬 테스트 했을 때 잘 나왔다고 하지만은 얘가 이렇게 세웠을 때 물구나무 섰을 때 서질 않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pH 9.5짜리예요. C1 반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저희 피카의 자랑이죠. 자 피카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한테 께서들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열펌을 접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환원제의 펌제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이렇게 C1을 듬뿍 도포를 했어요. 그러면 쭉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윤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서 느낌이 통통해요. 그리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샴푸실에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이제 수분 조절해서
C컬펌을 하면 되거든요. 위에는 뿌리를 살릴 거고 19mm하고 22mm로 와인딩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수분 조절하기 전에 깊은 연화 또 미친 연화 해서 어떤 그 연화법인가요 하시는데 자 이렇게 결과물이 어떤가 보면 물구나무 속에 하시면 연화가 깊이 잘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1차적으로 13mm예요. 제가 14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45도 글러브가 뚜껑이 45도에서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도 다시 한번 45도 자 우리가 레이어드 단발인데요. 시컬폼을 할 건데 가장 포인트는 제 입장에선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자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더블이에요. 그대로 이판넬 들으시고요. 17mm 그대로 슬라이스 길게 뜨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쫙 빼시면 자 뿌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좌측, 우측, 또 백파트로 나눌 건데 자, 세 파팅으로 나눠서 일단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그러니까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내보겠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에 첫 번째 판넬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9mm에요 19mm 온도는 140도에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수분이 한뜸 날아가야 돼요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네 그렇지만 또 디스커넥션으로 했기 때문에 층이 많겠죠 그러면 이 끝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길게 있어요. 그러면 그 끝에 맞춰서 2초씩 그냥 와인딩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우리 피카는 여기에 온도 조절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온도가 딱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잡으시고 끝뜸 들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돌돌돌 두 바퀴 자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속에는 저온으로 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거겠죠. 네, 피카만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자 벌써 건조가 됐어요.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건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도 자 160도로 하고 있어요. 손상은 있는 모발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뜸 기다려주세요. 온도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천천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어요. 네,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있다 했어요 버튼이 그럼 이거로 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온이 되거든요. 꺼진 거거든요. 벌써 꺼졌네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덮개 아이롱을 덮으셔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속에 있는 이제 이 아이롱 자체가 전원이 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온이 되겠죠? 그리고 덮개 아이롱은요 180도니까 고온이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정말 럭셔리하게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지금 19mm예요. 네, 19mm는 제가 지금 140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손상도에 따라서 온도는 약간씩 틀려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버튼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꺼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이제 끝은 다 들어갔고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두 바퀴 다시 한번 자
따라주시고 잡으시고 두 바퀴. 자, 속에 손상이 있는 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아이롱을 끄면서 저온이 되고요.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고온이 돼서 이렇게 겉에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건강한 머리 쪽에는 고온으로 이렇게 다려주는 거죠. 아이롱의 우리가 와인딩의 특성상 네, 속에 있는 머리가 탈까봐 우리가 많이 공회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축축축 하고 잘 올라오죠. 자,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버튼이 여기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꺼주세요. 꺼주신 다음에 네, 그러면 모발 끝이 손상이 있지만 어때요? 저온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겠죠? 덮개 아이롱은 고온이기 때문에 예, 건강머리에 오,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두 바퀴 자자 또 어우,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요.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면, 예, 네, 되겠습니다. 자, 끝이 이렇게 층이 있으니까, 네. 조금씩만 천천히 글러브 안을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나요? 요 빠지는 거 하나 빼버리세요. 그래서 여기를 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면 아이롱 자체는 이제 저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머리가 모발 속에 있는 머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타지 않고 그냥 뜸이 들어지면서 굉장히 예쁘고 겉에 있는 머리는 덮개 아이롱이 180도예요. 그래서 고온으로 이렇게 쫙 다려주니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피카는 이렇게 온도도 자유자재로 저희가 조정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17mm? 17mm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된 상태에서 자 여기는 이렇게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짧아서 덮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은 19mm예요.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 한 뜸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네, 이렇게 그냥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불편하시면 덮개 아이롱 끄시고 요거를 꺼주세요. 네, 이렇게 꺼신 다음에 싹 가려주시고 자 덮개 이제 저온이 됐겠죠? 아이롱은 저온, 덮개 아이롱은 고온. 그래서 뜸이 들어지면서 겉에 머리는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네, 머리가 탈 이유도 없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 제가 또 19mm로 할 거예요. 네, 19mm로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머리카락이 다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글러브를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예, 왜냐하면 지금 약간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레이어드 디스커넥션으로 쳤기 때문에 층이 많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요거를 버튼을 이렇게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저온이 됐겠죠? 연예인 펌기는요 고온이 되고요. 덮개 아이롱은 그래서 머리가 엄청 탄력이 붙으면서 타지도 않으면서 네 나름 엄청 블링블링한 머리가 나오겠죠. 네, 원장님들 아이롱 하시면서 이렇게 손상이 돼 있은 머리는 탈까봐 걱정하시잖아요. 손상 입을까봐.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 손상 모발이지만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거의 건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또 한번 풀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시컬펌, 그러니까 단발에서 예, 약간 예,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